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내 인생의 찬양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CTS 아주 특별한 찬양, 저는 박요한 목사고요. 저는 박샤론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오. 아. 너무 뜨거워요. 네. 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찬양곡을 전해드리기 위해 찾은 이곳은요. 네. 벌써 너무 큰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들과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 속내 사랑의 교회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와우! 네. 아니, 연습하신 것처럼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요. 깜짝 놀랄 만큼. 누가 보면 연습한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네, 근데 제가 더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네. 속내 사랑의 교회의 비전을 듣고 깜짝 놀래고 감격을 했습니다. 제가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첫째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둘째는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셋째는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교회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멘. 네. 어. 아멘. 정말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네.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속내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의 찬양곡들을 고백하고 계실지 먼저 준비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내 인생에 찬양곡이 있으세요? 은혜! 은혜라는 찬양 꽃들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행복! 행복이라는 찬양 좋아하고 있어요 그냥 그 찬양을 들으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나온 그런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함께 하심이었던 게 확실히 느껴져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만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이 기억돼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주님께서 언젠가는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감사하고 그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가사 자체가 지금까지 저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조금 위로도 받고 또 새로운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찬양이어서 주와 마주할 그때 찬양을 정말 주님께 그렇게 다가갈 수 있나?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정말 깊이 묵상하게 돼가지고 너는 꽃이야 라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저한테 꽃이라고 얘기해주는 것 같이 와닿아가지고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오라 우리가 좋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짐하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좋아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라는 곡을 이 가사 묵상하면서 너무 이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내 모습이 약간 좀 많이 은혜가 되었었던 기억이 있어서 좋아합니다. 야곱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교사의 자녀로 해외에서 살아왔고 또 현재 지금 새 아이의 자녀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함께 있었던 것 같아서 이 곡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행복, 남은 여생, 남편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서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서 요즘 행복이라는 찬양을 아주 잘 부르고 있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주일날 교회를 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 내용을 들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의 자녀라면 암이나 감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만 있으면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5년간 잘 검사 잘하고 치료하면서 완쾌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이것이 행복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찬양곡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신청합니다. 제 인생 찬양곡인 행복을 신청합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나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일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입니다. CTS 선교방송을 통해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방송이 세계 곳곳에 그리고 방방곡곡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하나님을 모르는 한 영혼에게 계속해서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관심과 동역의 힘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누릴 수 있어서 너무 은혜인 것 같습니다. CTS 아주 특별한 찬양은 이렇듯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귀한 방송인데요. 방송 시간 동안 동역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네. 026333-1003번, 026333-1003번으로 전화주시면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이 영상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네. 찬양이 전해지고 은혜가 전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또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 네. 방송 보시는 동안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 동역자로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인생 찬양곡을 신청해 주신 성도님을 한번 무대로 저희가 모셔볼 텐데요. 네. 아, 이분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온 가족을 전도하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네. 네, 벌써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김광순 집사님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가운데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신동에서 건강원과 족발집 하면서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노력하는 김광순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아, 네. 오, 집사님 안 떨리시나 봐요. 제가 잘못 알았어요. 아, 너무 씩씩하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다 행복해요. 네. 아니 집사님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건강원 그리고 네. 족발집 가게를 두 개나 운영하실 정도면 네. 정말 체력이 남다르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전에 좀 많이 아프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네, 저는 30대 초반에 정말 많이 아팠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도 병명이 안 나오는 오른쪽 옆구리가 너무너무 아팠고요. 거기에다가 뇌졸중까지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랄까? 조울증이랄까? 저녁이면 아이들을 밟아 죽일까? 남편을 죽일까? 아니면 넥타이만 보면 목매달아 죽을까? 이렇게까지 하던 제가 친한 지인이 와서 너희 집은 예수를 안 믿잖아. 그러니까 날 따라서 한번 가볼래? 그래갖고 저는 점집도 따라가 봤었고요. 어. 철학관도 따라가 봤어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무당하고 철학관 아저씨가 그 가을 못 넘기고 죽는다고 두 집이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다시 내가 왜 죽어? 살아야지 하면서 남이 믿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고 제가 제 발로 교회를 갔습니다. 아, 스스로 가신 거예요? 네. 예, 예. 네. 제가 교회를 가면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첫째는 나 안 아프게 해주세요. 둘째는 내가 나 안 아프면 교회를 꼭 가서 꼭 죽을 때까지 믿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성경 말씀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내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네가 본 거로 믿겠냐? 못 보고 믿는 자가 복인 나니 써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안 보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어요. 네.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어우, 아멘이네요. 뭐 말씀하시는 쪽쪽 간증이 흘러나오는 게 저희가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를 네. 듣기로는 뭐 예수님 믿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 막 피고름 덩어리가 막 그렇게 쏟아지고 그런 경험도 하셨어요? 네. 어떻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기도할 줄 모르는 내가 하나님 기계를 만든 사람이 기계를 잘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날 만들으셨으면 내 아픈 부위가 어딘지 알 거 아닙니까? 고쳐주세요. 내가 나 고쳐줄 때까지 새벽기도 가겠다고. 그래 갔다 오는데 뭐가 뭉클뭉클 쏟아졌어요. 그게 이제 피고름인데 그게 항문으로 쏟아졌어요. 항문으로 쏟아지면서 흘렀어요. 그리고 덩어리가 많은 게 뭉클뭉클 쏟아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여름에도 내복 입고 살던 저가 건강해졌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아, 참. 네. 네, 우리 집사님의 이 특별한 체험 저희가 간증을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네. 위로 집사님 만나주시려고 이렇게 육체 가시를 좀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말씀을 듣는데 궁금한 게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가족분들은 어떻게 교회를 같이 다니셨어요? 어쩌셨어요? 저희 집은 다 불교 집안입니다. 친정이나 시집이나. 저는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할 때 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죽어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 오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 와중에 우리 남편이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교회 다닌다고. 아, 교회 계속 나가면 네. 이혼하겠다. 네. 예. 네. 이혼하자고 해서 그 대신 1년만 절 봐주라. 내가 교회를 다녀서 잘못 뛰면 성경책만 가지고 나갈 것이고 집하고 아이들은 자기 주겠다. 그리고 1년을 다녔어요. 네. 1년 후에 요 이혼 서류 있어. 이혼하자고 했으니 이혼해. 그러고 내놨더니 한다 소리가 이혼을 않겠다. 이혼해.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 그랬더니 이혼 않고 교회를 내가 같이 나가마. 그래서 전도가 됐습니다. 남편분이? 네. 저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네. 집사님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적 얘기냐고요? 네. 지금 어느새 벌써 교회를 30년을 다녔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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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쯤 되면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한 게 집사님 네. 신청곡이 궁금해요. 힘들고 어려운 네. 순간에 우리 집사님을 또 지켜준 찬양곡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좋아하는 찬양곡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네. 아, 네. 네. 그 찬양이 우리 집사님에게 참 눈물 나는 순간에 위로가 되셨죠?
그 찬양은요. 네. 괴로울 때나 좋을 때나 길에 다닐 때나 항시 부르고 다니는 찬양이었어요. 시아버님이 쓰러져서 오늘 내일 사경을 헤맬 때도 그 찬양을 열심히 불러드렸고, 제가 7년을 소대변을 받았는데요. 시골에도 십리길을 성경책을 옆구리다 끼고 교회를 다니시다가 결론은 소천하셨어요. 네, 우리 천국 가셨네요, 그죠? 네, 아, 네,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 집사님. 네. 이 삶의 고백을 들으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정말 네. 집사님을 통해서 너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의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더 많은 그런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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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제 김광순 집사님의 신청곡을 전해드릴 텐데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이 찬양은요. 가수이자 또 방송인으로 너무 달란트가 많으신 분이에요. 가수 안수진님의 목소리로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주실 것을 나
확실히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늘 정말 축복된 자리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많은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께도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동참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CTS 영상 선교사로 함께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밑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어요. 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께서 이런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기회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신청곡의 주인공 만나볼 텐데요. 이분은 무려 16살 차이가 나는 네. 그 남편이랑 사는 게 아니라 16살 차이가 나는 두 형제를 키우고 계신 엄마입니다. 오. 정은주 집사님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아들과 16년 만에 귀하게 하느님이 선물로 주신 늦둥이 아들을 42살에 낳았거든요. 네. 키우고 있는 정은주 집사입니다. 네, 네 우리 박사로 한번 환영해 네,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그 네. 우리 첫째 아이가 혹시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네. 좀 선천적인 병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큰아이 태연이는 근이양증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데요. 근이양증이라는 병이 저도 우리 아이가 아프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굉장히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근육이 점점 소실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온 몸의 모든 근육이 많이 이제 힘이 없어져서 이렇게 힘들게 되는 그런 희귀 질환이고 아직은 치료 방법이 없는 그런 병이라고 들었어요. 아유 참 얼마나 마음이 네. 무너지시고 그러셨을까 그죠? 네. 예. 아우 참 상상도 못할 만큼 어려움들이 참 많았을 텐데요. 그러면 아기 때는 사실 이렇게 옮기는 것도 앉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이제 자라면서. 버겁고 좀 힘든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나눠주시면. 네. 아, 태연이는 이제 아기 때는 잘 걷고 그러긴 했는데 잘 넘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조금 더 힘들어져서 이제 휠체어를 타게 됐고요.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계단이나 이런 거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이래서. 제가 업고 다니다가 이제 제가 늦둥이를 낳으면서 그러니까 힘들어져서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거나 또 이제 기계의 도움을 받거나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네.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큰 아들이 지금 26살이고 네. 그리고 둘째 아들이 10살이라고 하셨는데 또 어떻게 성장했을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집사님 댁을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먼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CTS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역시 그 정은주 집사님이세요? 네네네. 아, 예, 반갑습니다, 집사님. 늦둥이 아들 강현이에요. 아 강현.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몇 학년이에요? 행정법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사기업에 다니기에는 그 업무 양이 아무래도 사기업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 쪽이 좀 더 제 몸적으로는 좀 더 나을 수 있게
있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위양증 아이들에 비해서 진행이 많이 빠른 거는 아니고요. 그냥 조금씩 조금씩 진행돼 가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희귀질환이지만 기적을 주셔서 계속 치료해달라 이제 이렇게 많이 매달렸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평생 일평생 하나님을 놓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아이로 그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가 되게 간절했었고, 건강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원망한 적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계속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는 좀 저에 대한 어떤 뜻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아픈 아이들을 가진 엄마 마음이 끝까지 제가 케어해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면서 그렇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면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냥 원망 가운데 이렇게 사실은 포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도 같은데,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집사님도 우리 아까 태원 형제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여쭤본다는 자체, 그냥 너무 그 자체가 너무 도전이 되고 또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렇게 나와주신 자체로 우리 모두에게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서 태원 형제에게, 그리고 또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막둥이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집사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나눠주시죠. 네. 사랑하는 태연아, 강연아. 엄마의 모든 걸 다 너희들에게 줘도 아깝지 않은 귀한 아들들이고, 엄마가 힘들 때 늘 다독여주고 엄마 힘내 얘기해주는 우리 강현이 보면서 너무 힘이 나고 고맙고, 태연이 몸이 아프고 원망스러울 텐데 엄마가 함께 신앙생활 예쁘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둘 다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며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속내 사랑의 회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정훈 집사님, 그리고 태연이, 강연이 우리 함께 기도로 계속 더 응원해 주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우리 태연 형제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꼭 좋은 소식도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저희 이쯤에서 여쭤봐야 되는 게 신청곡, 인생의 신청곡 찬양을 저희가 여쭤봐야 되거든요. 네네. 네. 아, 제가 예전에 예배 중에 들었던 찬양인데 하나님의 네. 은혜라는 찬양을 들었는데요.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처음에 가사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들었을 때 저는 저만 힘들고 제가 여기까지 하는데 너무 고생했다라는 이런 개인적인 그런 마음이 많았었는데 찬양을 들을 때 나를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나인데도 할 수 있게끔 있는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고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지껏 이 일들을 사람들이 대단해요 이렇게 칭찬하는 그 일들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했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았던 찬양이라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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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집사님이 신청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곳곳에서 아픈 자녀를 키우면서 눈물 흘리고 있을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곡은요 원기장의 리드 보컬이세요. 김대환님의 목소리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선생님 고맙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찬양할까요?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